허브에슨 시의장이 자신의 사무실 주차장을 노숙자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슨 측의 맘대로식 노숙자촌 제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롱비치 소방서장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한인 70대 노인은 도박 중독으로 이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직한 소방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하원 상원 전체 표결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경기가 내일 아침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